의외로 그분하고 공통점이 많다면서요. 어떤 점이 잘 맞아요? 나 운동 중독 얘기했고. 네, 운동도 좋아하고 저희가 다른 데는 돈을 되게 아껴요. 먹는 데는 대식가구나. 네, 대식가. 좀. 아, 예정아 씨 많이 먹어요? 네, 저도. 우리 뭐 고기를 몇 인분 먹죠? 그러니까 고기. 뭐 한 200g 기준 한 7인분 이상은 먹고. 그럼 400g? 네, 먹고 냉면 먹고 밥 된장 먹고. 우와, 우와. 술은 안 하죠? 술은 잘 안 하죠. 고기 밥까지 먹어요? 고기 냉면 냉면 진짜? 아~ 밥 냉면 안 돼요. 냉면 밥. 그러니까 냉면 아, 밥 냉면 밥. 그 고기를 먹고 냉면으로 이제 입을 좀 헹궈낸 다음에 밥이랑 된장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 패션 테러리스트도 공통점이 되고. 아, 네. 편한 걸 좋아해서 그 19,900원짜리 그런 거 매일 입고 뭐 동석 씨도 왜? 항상 슬리퍼 신고 아이 감사합니다. 신고 안 머리보다 다 오늘 되게 쭈물쭈물 잘 보내주셨어요. 몸이 예쁘니까 이러면서. 얼마 전에 네. 특대 사이즈의 그 안마 의자를 어렵게 구해서 아. 마동석 씨한테 선물했다면서요? 감사합니다. 몸이 다친 데가 많으니까 항상 아파해요. 그래서 잘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안 들어갈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나름대로 특대 사이즈를 특대. 사서 이제 잘 들어갔는데 나올 때 좀 힘들어가지고. 자, 예정아 씨 얼마 전에 응급실에 갔을 때 그분이 너무 놀라서 지방 촬영도 아, 지난번에 달려왔다고. 네. 의사 선생님이 이게 충수돌기염이나 맹장염일 수도 있다고 CT 촬영을 꼭 해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T 촬영을 하기 전에 조영제 주사라고 그걸 맞는 과정이 맞아, 있는데 맞아. 그게 몸의 혈관이나 기관을 좀 잘 보이게 하는 그 과정인데 응급실을 간 상태고 검사도 안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맞자마자 갑자기 몸을 좀 경련하면서 30-40분 동안 약간 발작 증세를 했대요. 막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 멀리서 웬 고릴라 같은 사람이 쿵쿵쿵쿵 걸어오더니 저를 쓱 한번 보고 다시 쿵쿵쿵쿵 걸으면서 의사들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 거 아니죠? 아유. 그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뭘 하나씩 들고 오시더니 그걸 좀 맞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고릴라 같았어요. 아니, 마음고생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꽃과 손편지로 큰 감동을. 어머, 되게 잘하신다. 연필 잘 못 잡을 것 같은데 굵어가지고 글씨 되게 잘 써요. 잘 써요? 진짜 반전. 손편지 내용이 뭐였어요? 진짜 반전이다. 손편지 내용이 뭐 어떤 내용? 어떤 내용? 뭐 그냥 작년에 힘들었으니까 연말에 뭐 힘들었으니까 고생 많이 했고 내년부터는 좋은 일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꽃은 좀 크게? 제 나이에 맞게 이렇게 해서 꽃이 이제 다른 색깔은 분홍색이고 딱 하나가 빨간색이었는데 그러니까 디테일하다니까 왜 빨간색의 의미가 뭐예요? 보통 그거 이게 디테일하지 않은 남자들은 그냥 시켜요. 빨간색 하나가 예전에 쓰던 얘기지. 제가 29이었었는데 이제 분홍색 꽃이 29이고 30 되면서 빨간 색깔 꽃이 센스 있다. 전혀 다르다. 예. 그런데도